커피에 빠져 온 인생을 커피와 함께하는 삶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커피 한 잔의 만족은 우리를 웃음 짓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죠. 커피에 담긴 가치를 더불어 나누고 싶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고 싶은 우리. 그 속에서 향긋한 행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커피 한 잔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우리가 지나온 그 발자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뭐 이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포근하고 고즈넉한 고장 하동입니다. 섬진강과 지리산이라는 맑은 자연이 감싸주는 하동은 차의 시베지이자 막사발 문화가 꽃핀 곳. 남편은 차와 막사발이란 전통 문화와 커피의 조화를 꿈꾸며 이곳에 둥지를 틀었죠. 이후로 10여 년간 온갖 정성을 다해 커피 문화 마을을 가꿔왔답니다. 하동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차의 고장입니다. 차 문화의 그 시베지로서 굉장히 상징성이 깊은 도시입니다. 커피 문화와 그 역사의 그 시조가 되는 양탄국이 이 또 하동에서 한국적 커피 문화를 외치고 그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전통 차 문화와의 어떤 융합을 시도하고 조선 후기 시절로 돌아가서 양탄국 우리가 탕민족이었던 점 탕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양의 문화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탄국이 되는 거죠. 대한제국 때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커피는 서양의 탄국이란 의미로 양탄국이라 불렸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에서 사랑받은 커피는 우아한 커피잔이 아닌 사발에 마시는 문화로 융화됐죠. 우리는 커피와 이 땅의 문화가 만난 시작점에서부터 이 나라 커피 문화의 전통을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에 커피 문화원을 열게 됐습니다. 해야 될 일은 이제 많은데 사실은 이제 몸이 잘 안 따라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그게 막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은 또 없어요. 목표가 정해지고 또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느낌이 있고. 나는 오랫동안 커피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했었고 직접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만의 커피 문화가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죠. 그 이전에는 이제 커피를 가공하는 가공업을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뭐 이런 거는 도움이 되지만은 어떤 제 속에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이게 표현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커피 문화는 대부분이 일본의 커피 문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커피 추출에 대한 핸드드립의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사실은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것에 대한 커피 문화는 지금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반성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것을 좀 한국적 커피 문화에 대한 여러 방법을 좀 시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커피 문화가 공론화되는 무대를 꿈꾸면서 나는 부지런해졌습니다. 하동 땅 아늑한 대지에 건물을 지어 올렸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커피 문화 공간을 꾸며갔죠. 이 땅에 커피가 전래되던 시기에 소용됐던 그릇인 사발과 커피의 조화를 통해 우리나라 커피 문화의 전통을 잇고자 했습니다. 현재 이 하동 막사발, 하동사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도사발이라는 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저희가 보았을 때는 어떤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정신에 좀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기품이 있는 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분위기라든지 어떤 의미라든지 어떤 한국적 커피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 잔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 체험관에선 신선한 생두를 로스팅해 직접 만든 커피를 사발해 내어줍니다. 오랫동안 커피 사업을 하며 익힌 노하우로 누구나 반할 만한 커피 맛을 선보이죠. 지금은 이제 저희 몇몇 아는 지인들이 동남아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이제 그런 내용의 커피들을 좀 수급을 해서 저희 지인들 위주로 지금 수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뭐 생긴 콩이라도 이제 그냥 좀 척박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커피에다가 일단 가치를 조금 나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가치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20년이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지극한 긴장감 속에 로스팅을 하는데요. 생두의 상태에 따라 온도와 시간을 세심히 조절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색상에 유의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소리, 기로의 소리를 많이 유의해야 하고요. 그다음 또 여기에서 이 향이 많이 나오잖아요. 향으로 또 이제 어느 정도 상태를 가늠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거의 20년 차 하고 있는데 아직 어렵고 할 때마다 바짝 긴장이 되는 작업입니다. 커피콩의 색깔과 향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열어야만 하는 로스팅은 커피 맛을 좌우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커피는 내 인생의 그릇이고 내 인생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어떤 요리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릇이다 뭐 이렇게 저는 나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 사업을 하다가 어느새 커피를 사랑하게 된 남편은 지극한 정성과 관심을 커피에 쏟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 정성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오게 마련. 남편이 까다롭게 고른 생두를 정성껏 로스팅해 핸드드립으로 추출하는 커피는 풍미와 향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포커스가 그 향치, 우리가 지나온 그 발자취, 그리고 이제 문화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뭐 이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양탄국이라는 다소 엉뚱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체험관에선 사발의 커피를 담아내는데요. 사발과 커피의 조화가 어색했던 이들도 설명을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것이었던 건 많지 않죠. 새로운 문물을 전통과 융화시켜 독창성이 발현될 때 그 문화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향유를 하게 되고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비전을 손님들이 보게 되니까 거기 굉장히 만족하면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산에서도 오시고 뭐 가깝게는 전라도 쪽에서 제일 많이 오시고 왜 커피가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의 것이냐 하고 그 문화를 주장하고 게다가 여기는 하동이라는 지역은 차의 시베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커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의 것 너무 것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이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일본이 그렇게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고 유럽이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지만은 커피를 재배국가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재배국가가 아니지만은 그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문화라는 겁니다. 정신세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커피 한 잔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커피를 통해서 이제 어떤 커피 교육을 하고 싶고 이제 인문학적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인문학적인 이런 거를 커피를 통해서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건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커피 문화 마을을 조성하느라 사업을 할 수 없었던 몇 년간 아내는 도시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며 가장의 역할을 했고 3년 전 마을이 문을 열면서 이곳에 합류했죠. 커피의 역사와 문화를 두루 섭렵한 아내는 어느새 커피 전문가가 됐고 수강생들에게 커피의 인문학을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라는 것이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적 흐름하고 같이 이제 같이 엮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인문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커피를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 몸으로 치면 우리 정신에 해당되는 문화가 저는 반드시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에 해당하는 문화와 우리가 먹는 거리, 천연 자원에서 나오는 먹거리, 이게 바로 농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재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요 속에 담겨있는 이 가치를 구현해내고 표현해내고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 문화의 본산이 되기 위해선 커피의 원산지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나는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속에서 커피나무를 재배합니다. 최고급 아라비카종 700여 그루는 꿈의 시작점. 농민들이 가진 농업에 대한 지혜와 커피에 관한 나의 경험을 더해 상생할 수 있는 커피 농장을 꿈꾸죠.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요 부분까지 한 70cm가 큰데 이거는 한 해에 자란 거예요. 70cm. 작년에 자란 거고. 또 새로 많이 났고요. 내년 6월, 7월 되면 꽃이 굉장히 많이 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이제 열매가 맺어진 채로 이 한겨울을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이 지나야 이제 빨갛게 익어서 가을에나 수확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지리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산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모태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생명에 움트는 그런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열매는 본연의 자기의 맛이 필요하지만은 그 베이스에는 그 토양의 맛이 많이 열매에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흙의 맛이라고 할까요? 그냥 한 그루당 1kg, 2kg만 열매를 맺는데도 예를 들어서 천 그루면 톤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가 참여하게 되면 수십 톤, 수백 톤 단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커피 나무와 농업을 통한 이제 경영, 그리고 그 농가들에게 여러 가지 기능 부여, 함께 이제 이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일들을 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했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자긍심이 있어 가능했고, 더불어 나누고 누리고픈 마음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린 공동체 안에서 풍요롭기를 바라고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성장하고 싶죠. 이 공간이 한국적 커피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1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미완성인 프로젝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라 어려웠지만 그래서 우린 서로를 의지하고 믿으며 여기까지 왔죠. 커피는 문화이며 곧 우리의 삶이기에 누리고 가꾸면서 그렇게 완성해 가렵니다.